안녕하세요. 저는 자수파일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는 휴 프로젝트입니다. 반갑습니다. 평소 감사한 분들에게 마음을 전할 기회가 많았던 5월. 특별한 날 직접 만든 예쁜 액자를 선물하고 싶다면 오늘 강의 끝까지 봐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꽃자색 액자 만들러 가보실까요? 사진을 넣으시면 액자가 되고 손편지를 넣으시면 카드가 되죠. 직접 만들어서 더 특별한 꽃자색 액자, 나만의 색조합으로 예쁘게 완성해보세요. 오늘 사용할 미싱은 브라더 미싱의 신제품 V5 LE입니다. 기존 V5 업그레이드 모델로 자수 사이즈가 더 커지고 디자인이 더 세련되어졌어요. 오늘의 준비물입니다. 오늘은 물에 녹는 수용성 심지 준비해주시고요. 액자로 쓸 빳빳한 원단, 자수사, 자수 위실, 그리고 오늘의 자수 파일이 담겨있는 USB, 재단 가위, 커브드 가위 꼭 준비해 주시고요. 커브드 송곳 있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쪽가위와 핀셋 준비해 주세요. 후핑을 시작해 볼까요? 오늘은 후핑을 하시기 전에 해야 하실 일이 있어요. 먼저 원단은 살짝 구김이 안 가게끔 반으로 접고 또 반으로 접고 이 가운데 끝부분 있죠? 이 부분을 재단 가위로 살짝 잘라내시면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 상태에서 심지는 두 겹으로 겹쳐 두시고요. 심지 위에 원단을 쫙쫙 잘 펴서 놓으신 다음 후에 후핑을 할 건데요. 겉을 빼내시고 심지 위에 올리신 다음 겉을 위에 올리시고요. 이 구멍이 가운데로 오게끔 위치를 잘 잡아주신 다음에 위에 위치 잡으시고 밑에 누르시고 사방을 조금씩 잡아당겨서 원단 팽팽하게 만드신 다음에 꾹꾹 눌러주시고 라삭 조여져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들어올려서 팽팽하면 코팅이 잘 되었다는 뜻입니다. USB 포트에 USB 연결할게요. USB 아이콘을 누르시면 오늘의 자수 파일 선택하실 수 있죠? 오늘은 색상 순서를 유심히 보셔야 되는데요. 자수 위치를 확인시켜주는 IPH가 들어가요. 그리고 나머지는 꽃 색상이 들어가는데요. 플리케 기능도 들어가거든요. 제 설명 꼭 잘 따라서 들어주세요. 준비된 후프를 장착할게요. 유닛이랑 수평 수직이 맞는지 잘 확인해 주시고요. 손가락 조심하시면서 밀어넣고 고정합니다. 첫 번째 실 색상은 흰색으로 세팅이 되어 있죠. 원단 색과 유사한 실 색상을 고르시면 되는데요. 오늘은 흰색으로 진행을 할게요. 자수 진행할게요. 두 번째 색상은 이파리 색상으로 바꿔줄게요. 세 번째부터는 꽃 색상인데요. 원하시는 꽃 색상으로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도 원하시는 꽃 색상으로 세팅해주세요. 이제 꽃자수가 완료가 됐죠? 이 다음에는 아플리케 기법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잠시 후프 빼낼게요. 우리는 이 사각형 안에 사진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구멍을 뚫어줘야 되는데요. 저희가 아까 구멍을 살짝 내놨죠? 커브드 가위를 이용해서 이 구멍 안에 가위를 넣고 이 사각형을 모양을 내줄게요. 바짝 잘라주세요. 수용성 심지만 남기 때문에 물에 녹겠죠? 이제 다시 후프 장착하도록 할게요. 이 테두리 색상은 원하시는 색상으로 하셔도 좋고 원단 색상에 맞춰서 하시는 것도 예뻐요. 저는 액자 색상을 하늘색으로 진행할게요. 마지막 검은색은 ITH 순서인데요. 원단 색과 유사한 색으로 실을 교체해 주시면 됩니다. 노루바를 올리시고 원단에 겉과 겉이 마주보도록 후프 위에 올리시고 구김이 안 가도록 최대한 잘 펴서 올려주신 다음에 이 상태대로 다시 후프 밀어넣고요. 시작할게요. 이제 원단과 후프를 분리하시고
뒤집으시면 심지가 이렇게 남아있죠. 이 심지 부분은 최대한 없애주시는 게 좋은데요. 아까 사용했던 커브드 가위를 이용해서 심지 최대한 제거를 먼저 해볼게요. 너무 바짝 하시지 마시고 실 자르지 않게 주의하시면서 잘라내주세요. 심지가 제거가 되었죠? 다시 뒤집으셔서 흰색 사각형 박스가 있죠? 여기에 여백을 조금만 남겨놓고 재단을 해줄 거예요. 먼저 모서리 부분은 이렇게 45도 각도로 잘라주시고 여분을 0.5cm 정도 남겨두시고 나머지 면도 똑같이 반복을 해줄게요. 이때 스티치 자르지 않게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 심지를 물에 녹일 건데요. 흐르는 물로 충분히 씻어내주셔야 돼요. 오늘 제가 가지고 가서 물로 씻어서 가지고 올게요. 물에 충분히 적시면은 이렇게 구멍이 뿅 뚫렸죠? 이렇게 수건으로 꾹꾹 누르셔가지고 물기 최대한 제거를 해주시고요. 물기가 어느 정도 반건조 됐다 생각이 되시면 뒤집으시면 됩니다. 이런 코너 부분이 제대로 잘 펴지지 않을 거예요. 이럴 때 쓰시면 좋은 게 바로 이 커브드 송곳인데요. 커브드 송곳도 소잉팩토리 몰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실이 뜯어질 수도 있으니까 천천히 조심스럽게 진행해 주세요. 이렇게 코너까지 예쁘게 펴주셨으면 이렇게 잘 펴진 상태에서 건조시켜 주세요. 이런 실밥 부분은 잘라내셔도 좋지만 자칫하면 이런 액자 부분을 손상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올 풀림 방지액 같은 게 있으시면 살짝 발라서 고정해 주시면 더 좋답니다. 지금은 건조가 안 된 상태지만 여러분께서 사용하실 때는 꼭 원단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사용을 해주세요. 올 풀림 방지액을 한 방울 떨어뜨리시고 이렇게 뒤쪽으로 실을 쫙 고정을 해주신 다음에 천과 천이 붙지 않도록 중간에 종이 같은 걸 끼워서 건조시켜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수액자가 완성이 되었는데요. 사진이나 카드를 넣으실 때는 완전히 건조가 다 되었는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사진이나 카드 사이즈는 7x8cm로 재단을 해주시는 게 가장 넣기 편하세요. 8cm 쪽 긴 쪽을 살짝 구부리신 다음에 액자 안으로 펴서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코너 쪽으로 살살 사진이나 카드도 구겨지지 않게 조심하시면서 넣으시면 나머지 쪽도 쏙쏙 들어갑니다. 그리고 종이를 눌러서 위치를 맞춰주시면 자수액자 완성입니다. 이렇게 휴프로젝트와 소잉팩토리가 함께 준비한 입체 자수 아이템 만들기 강좌 10편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재미있게 보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휴프로젝트도 많이 응원해주세요.